내일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부터 밤 사이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찌는 듯한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볕도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 예상되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낮 기온 29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며 매우 무덥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에서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어 폭염특보는 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소나기의 양은 전국에 5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또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곳에 따라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겠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60mm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덥고 습한 찜통더위는 지속되겠고 소나기 소식도 잦겠습니다. 다만 제5호 태풍 독수리와 추가로 발생한 제10호 열대저압으로 인해 날씨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최신 태풍 정보를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마가 끝이 나고 본격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내일도 더위 대비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나기는 볕이 들다가도 갑자기 쏟아져 내릴 수 있는 만큼 가방에 작은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